자, 이경 교수님. 보여주기 쇼라는 부분은 좀 무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재원 감사 전 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감사원장 자리에서 나온 지 17일밖에 되지 않고 앞서 말씀 주셨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측은하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 쇼다. 보여줄 게 이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17일 동안에 대국민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는가? 아니면 뭐 국민들 감동시킬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 전 그 원장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는 또 하나 좀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입양아 문제도요. 처음에 저도 언론을 접해서 입양아를 키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을 때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송에서 아니면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되면은 본인이 만약에 그 아이에 대해서 지금 뭐 성인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제가 이렇게 키웠지만 더 이상 이 얘기는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언론에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바로는 이 얘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입양아를 키우면서는요, 그 입양아가 너는 입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 건강과 정서에는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는 건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알려졌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것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선 후보로 나가신다는 분이라면은 그 정도 기본은 지켜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이경 교수님 말씀이 오해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양한 부모 또 입양을 들어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감춰야 된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모든 입양아들이 자신들이 자연스럽게 나는 아들이고 딸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중요한 거지 그걸 이 교수님처럼 이게 잘못 오해되면 그것도 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네.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시즌 2 김 국장의 평은 다음 주제는 어느 정치인의 망언. 자, 이건 또 무슨 또 제목이 희한한 어느 어느 정치인 며칠 전 일을 하고 또 뭐 왜 또 모른 채 7월 19일 그 저 월요일 날 이번 주 그 저 첫 시작을 알리는 날 저녁 오후 5시 경에 TV 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이것이 정치다. 여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 상금 부대변인 이경이란 정치인이 있나 봐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봐요. 뭐 어디 교수라고든가 교수 출신이라고든가 하여튼 여성 그 상금 부대변인이었었는데 네,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민주당 쪽 패널로 나와가지고 네, 네. 그 최재형 이제 대선 그 선거 대선 후보들 예상되는 후보들 최재형 윤석열 뭐 그 다음에 또 저쪽 이재명 뭐 그 뭐 기타 하여튼 후보들 얘기를 하면서 네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처음에 그 얘기 듣고는 뭐 감동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이에 대해서 이건 이제 그 대변인이 전부 되면 한 말이에요. 뭐 성인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마음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키웠지만 더 이상 이 얘기는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언론에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입양을 그 해서 키우면요. 그 입양아가 너는 입양인이라고 입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 건강과 정서에는 좋다고 합니다라고 말해요. 여기까지는 정답. 여기까지는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에요. 뭐냐면 그렇지만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는 건 절대로 강조합니다.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알려졌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이것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선 후보로 나가신다 하는 분이라면 그 정도 기본은 지켜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쩌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야?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2017년 12월 달에 네네. 그, 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열었어요. 그때 감사원장. 그때 그 막. 인사청문회. 그때 인사청문회. 막 서로 막 미댐 대적이라고. 이런 청문회가 없다고. 완전히 그때, 그냥. 그때 뭐. 칭찬 일색이었는데. 최재형 그 전 원장의 어떤 그 가문이 병역. 명문 가문이다. 명문 가문이다. 아, 그 다음에 뭐 미담 제조기다. 뭐 친구를 뭐. 2년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얻고 다녔다. 예. 라고 하고 또 입양을 둘이나 해가지고 입양 사실을 물론 그 전에 뭐 이분들이 뭐 감춘 적도 없지만 공공연하게 전 국민한테 이 사람들이 알린 건 누구냐면 본인들이에요, 본인들. 민주당에서 알린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예. 네. 이거 저 민주당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근데 왜 민주당 하는데 조금 말이 꼬아져? 아니, 근데 사실 저도 이게 뉴스 보면, 이 얘기 들으면서 좀 황당했던 게 뭐냐면. 민주당 지지자를 오해하고 마세요. 예, 예. 사실은 그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아, 우리 입양계의 원로이기도 하고 어른이시기도 하신데, 사실은 이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뭐 밖에 나가서 좀 더 막 이런 입양하시들 좀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안 해요. 저희가 사실 제가 좀 답답할 만큼 얘기도 안 하고 사실 이번에 막 이분이 대선 나온다고 하니까 입양 얘기 한 것도 전부 그 예전에 썼던 일기라든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언론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기사를 낸 거지 본인이 입양에 대해서 별로 나 입양했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그전에는 가만히 있을 때, 청문회 할 때는 그렇게 빨아주고, 그렇게 막, 칭찬일색. 뭘 또 빨아, 빨게 해줘. 그런 원색적인 표현을. 아니, 내가 이번에도. 점잖은 자리에서 쓰면은. 아니, 내가 이번에도 그 막, 뭐 막 공격하는데, 그 캐리안 의원인가 보니까, 그전에 청문회 할 때, 본인이 직접 그렇게 칭찬하던 사람이, 이번에 뭐, 딸 뭐, 무슨 얘기 하면서. 병역 명문가 집안이라고, 이렇게. 입에 이렇게. 침이 안 말랐던 사람이 백혜련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왜 그 사람이 생각이 그렇게 네. 당해박해서 아니 그거밖에 이해가 안 어쨌든, 되잖아요. 야, 자, 흥분하셨네. 입양은 외부에 절대로 입양이 외부로 알려지는 건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의 의미는 뭐였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이 사람이 공개 입양이 뭔지를 몰라요. 관심이 없었겠죠. 뭐 그리고 평소에 입양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입양과 관계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아는 수준으로만 이분 사람 즉 한국 사회의 입양의 어떤 편견 문화 속에서 이 사람의 뇌구조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자연스럽게 외부에 알려지는 건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 공개 입양이라는 것은 그냥 너네들끼리 입양을 너네들끼리 해서 뭐 애들이 긍정적으로 크는 건 좋지만 뭘 그걸 자랑하고 다니냐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입양해서 뭐 대단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집안에서 조용히 키우지 왜 바깥에 떠들어 바깥에 떠든 적이 없어 자기네가 떠들어도 좋잖아 왜 뭘 떠들었다 그걸 떠나가지고 이게 알려주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면 이게 최재형 원장님한테 플러스 요인이다라는 정치적인 이게 감각이 작동을 한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공격을 하려고 그러니까 꼬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거 무엇이든지 흠집을 내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입양 자꾸 입양 얘기 나오니까 아 그런데 자기 귀에 거슬리거든 짜증나거든 근데 그것도 본인이 얘기한 적이 없잖아 누가 본인이 얘기했냐고 그냥 언론에서 알아서 얘기해준 건데 왜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정치인도 언론에다 신호를 보낸 거잖아요 뭐냐면 너네들 야, 최재형 원장 입양 얘기 그만해 이제 아이고 뭐 무슨 뭐 그게 뭐 얼마나 뭐 대단한 거야 뭐 아 좀 제발 좀 그만해 알았어 이제 대단한 거 알겠으니까 그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공개 입양 운동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얘한테 야 공개 입양 참 좋은 거다 근데 밖에 나가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지금 그러라는 거잖아. 이경 그 전 부대변인은 그 진짜 저 이 입으로 그 공개적으로는 입양이란 말 올릴 자격이 없어요, 이제는. 이 사람. 이거 가만히 이렇게 둬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날 또 그 진행자가 네.
진행자도 제가 할 때는 이 사람 입양을 뭘 알겠어요. 이 사람도. 물론 뭐 모르죠. 알 수 있는지. 근데 오죽하면은 진행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이 그 시정을 하잖아요. 이 네, 그 개인적 뭐 생각이라고. 개인적 생각일 수 있고 좀 위험한 발언일 네, 수 있으니까. 오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네, 네. 누가 보아도 이게 그 뭘 상식한 이게 망언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네, 그러다가 극적으로 뭐 어떤 사건이 딱 무슨 정리가 되는 느낌이 그게 뭐예요? 뭘 또 그걸 또 뭐예요? 아니, 뭐, 또 아니, 뭐, 아니 뭔가 지금 아들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 아니 뭐 얘기하다가 뭐가 아주 생각지도 않게 뻔뻔해. 당사자 본인이 뭐 이렇게 뭐 얘기를 딱 했다는데,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이. 그 이경희는 그걸 감춰라, 얘기하지 마라, 걔가 창피하고 걔 입장을 생각해라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했다 본인이 어떤 표시를 의사를 했었죠. 네, 이게 19일 날. 그 일어났던 일인데 그 다음 날 이게 이제 문제가 너무 그 어처구니 없는 말이니까 이렇게 퍼지고 문제가 되니까 네네. 나중에는 이제 그 이 아들이 네. 직접 나섭니다. 네네. 아, 아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네네. 본인 실명을 그냥 툭 다 공개하면서 네네. 얘기를 해요. 저희 가져왔는데 중요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네. 이 친구가 저기 초등학교 때 그 저 입양이 됐죠. 네네네. 네. 연장하라고 해서 네. 나이가 많을 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네. 아, 김천의 임마뉴엘 영화원이라는 곳에서 가정 체험하다가 이 원장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안녕하세요 최재영 전 감사원장 큰아들 최땡땡입니다. 네네. 라고 얘기하면서 네네. 자기가 입양되기 전에는 네네. 부모님도 없고 고아라는 점에 항상 부끄럽고 네네. 속상하고 네네. 숨고 네네. 싶어서 네네. 우울했대요. 우울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네. 그러다가 그게 입양 온 이후에도 좀 이어졌다고 네. 또 고백을 합니다. 네. 특히 초등학교 때 얘가 이 친구가 입양됐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렇게 민주당이 전 대변인처럼 부끄럽게 생각했을 때도 있었는데 네. 네. 하지만 지금은 살아오면서 이 가정 안에서 많이 치유가 되었고 네. 네.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이게 부끄럽거나 그런 사실이 아니고 당당하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아빠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이 네. 이런 점을 더 계속 언급해줘라. 네. 더 말해줘라. 네. 왜? 이유가 참 갸륵하고 기특합니다. 네. 뭐냐면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입양이 더 당당하고 당당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 아빠가 계속 얘기를 해줘라.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급 이렇게 전환이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럼 이 이경 전 부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뭐 사과를 하거나 뭐 자기가 뭐 마실수를 했다거나 혹은 자기가 좀 입양인지 잘 몰랐다거나 이런 그 언급을 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날 방송도 네. 제가 봤는데 네. 그 사회자가 급히 마무리해서 네. 개인적 생각이라고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방송에서 끊었지만 뭐 또 그게 아니라고 자기 막 대변하려고 얘기를 하려다가 딱 끊긴 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사과 이거 대해서는 얘기를 사과를 안 했죠. 자 정치 공당의 전 부대변을 지냈던 정치인이 입양에 대해서 몰상식에 가까운 망언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더군다나 또, 본인이 얘기했던 그 당사자로부터 또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당사자가, 나는 당당하다라고 또 얘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공당의 전 부대변인 정치인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치행위를 하는 정치인이 자기가 말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네? 그게 당연한 거죠. 네.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네. 그런데 아무런 지금 얘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지금 현재 태도입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 당이 네. 원래 이렇게 입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게 수준 이하라고 봐야 되나요? 정인이 사건 이후로 지금 벌써 한 6, 7개 정도 그 입양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가 됐어요. 민주당 네. 의원들 중심으로. 네.
근데 하나같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은 입양을 하고 건강검진을 매년 그 매년 에 건강검진을 한 다음에 이 결과를 보고하라고 법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다 이미 다 뭐. 초등학교 가도 다 건강검진을 해요. 네,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유독 입양 가정만 입양 아동만 건강검진을 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또 보고하라는 이런 법안까지 만들어내요. 이게 민주당 의원이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법을 만드는 개요가 뭐냐면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최근 입양 가정 내에 아동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아, 제가 또 열받네. 아씨, 막 열받네 또. 아, 하여튼 그런 법을 내질 않나. 어떤 의원은 또 입양 체계 관련해 가지고 또 그 이 심리 검사라든지 뭐 입양 그 양부모 교육을 강화시키는 이런 법안을 내는데 일정 정도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손 치더라도 제가 몇번 말했잖아요. 전체 아동학대 건수 중에 입양아동이 0.3%라면 이 중에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 민법 입양가정이에요. 입양특례법 입양가정은 그 중에서도 정말 소수의 소수.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입양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해져 있고 또 그 일부 또 이렇게 입양에 부정적인 미혼모 단체라든지 여성 단체들이 민주당 쪽에 다 포진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 정치적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입양을 계속 그 이 마타도어하고 근거 없는 그 이 그 소문을 만들어내고 똑같은 그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나서 재판에 들어가도 유독 입양가정 재판에만 재판에는 계란 던지고 핏개 들고 와서 시위하고 다른 재판에는 그냥 침묵하고 이 입양을 완전히 저 그 무슨 이 조리돌림 하는데 지금 결국 이 대변인의 이 상황도 그 아닌가. 네, 민주당 쪽의 분위기가 지금 이상하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하시는 우리 입양 가족분들은 좀 항의 좀 하세요. 저 거기 그 저 민주당에다가 좀 제발. 그런데 왜 민주당 의원들만 그렇게 그런 법안을 계속 다들이 발의를 하냐고. 당신들 애라면은 당신들 저 애도 건강검진 받아서 매년 저 국가에다 보고할 거야? 그럼 그 사건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법안을 낸 적이 한 명도 없나요? 한명 있어요, 한 명. 한명 있어요. 최근에 한 명 또 듣보잡 국회의원 한 명이 또 냈는데 제가 그 국회의원 참 답답합니다. 민주당 반성합시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양 가족 여러분,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한테 제발 이런 쓸데없는 법안 내면 왜 그러시냐고 좀 제발 좀 항의 자르지 마시고 좀 싸워주세요 대신 좀. 이제 일단 다시 그러면 이제 그 김국장의 입소문 마지막 소식. 네. 우리 또 그 입양에 책을 하나 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네, 네. 책 소개 좀 해 주시죠.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뭐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정은주 그 작가님이 네. 그 책을 그 출간을 이제 곧 앞두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이제 곧 나오는데. 네네. 무슨 책이에요? 제목은 그렇게 가족이 된다. 아, 제목 좋다. 그렇게. 제목. 이게 이제 그 부제가 핏줄 신화를 넘어 또 다른 가족을 상상하며. 네, 그런 그 부제가 붙어 있고요. 네. 제가 이걸 그, 목차를 한번 쭉 봤어요. 네네. 근데 이 책은, 지금까지 나왔던 입양서적하고는 차별성이, 분명하게 차별성이 있어요. 어떤 차별성이냐. 네. 지금까지는 물론 저도 그 입양 관련된 책을 한 권 쓰긴 했지만 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그 이 입양 관련 서적은 어떤 서적이냐면 동화, 그림책 혹은 그다음에 육아 일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든 네. 이런 그 에세이라든지 네. 뭐 이런 그 굉장히 그 연성의 이렇게 그 책이었는데 이 책은 뭐냐면 그 입양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양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베이비박스부터 하니까 소위 말하면 일단 가정이 없는 아이들부터 출발해가지고 보육원, 네, 네. 그 다음에 그룹홈, 그리고 보육시설을 나온 이제 그 시설 퇴소인들, 퇴소 청소년들, 네, 퇴소 청소년들, 그 다음에 위탁, 위탁, 네. 그리고 입양, 입양,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혈연 중심주의를 다시 보기 해가지고 정상가족 신화를 넘어 뭐 아이에게 엄마라는 말이 갖는 의미. 모성을 다시 이렇게 다시 보게 해가지고 모성을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관조하는 이런 그 내용으로 이렇게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오. 서적 분류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입양계 서적에서는 좀 유일하게 좀 이렇게 인문학적으로도 좀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 참 좋은 네, 책이네요. 이런 그 서적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 한 권을 읽으면 우리 한국 사회에 그 이 그 이 아이들에 대해 아이들의 어떤 그 보호라든지 그리고 이 아이들의 보호 체계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각에서 또 다른 가치와 철학으로 이것을 좀 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이 내용이 되지 않는가 그런 목차만 봐도 예. 굉장히 그 책이 한번 읽어보고 싶고 좋은 책 같은데요. 네. 우리 이런 좋은 책들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입양 가족들이 한 명당 한 권은 꼭 봐야 되고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열 권씩 사서 그 전에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이게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부터 좀 사서 보라고 좀 한마디만 해봐줘.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는 제가 처음 나올 때부터 많은 책을 사서 나눠줬고 이것도 최소한 1인당 10권 이렇게 사서 누구 만날 때마다 꼭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책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 요즘에 그 책을 잘 안 읽는 이런 시대에 베스트셀러로 등극될 수 있도록 우리 입양가족 여러분들 그렇게 가족이 된다. 요거 책이 이제 곧 나올 거니까 나오면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권 이상은 필수로 많이 사셔가지고 보시고 주변에 입양을 잘 모르는 그런 비입양 가족들한테 나눠주면 입양에 대한 편견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3세 이제 들어가야 돼. 세상의 모든 소린 얘기도 저는 그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꼭 한 번씩 보고 입양계의 수많은 이름 있는 사람들을 이 책 한 권에 다 만나볼 수 있는 좋은 책이니까 지금도 인터넷 지심이 나와요.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마무리를 이렇게 몇 가지 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7월 25일 날 책이 완성이 되고요. 8월 5일 날부터 이 그 지금 텀블러 펀딩 하신 분들은 8월 5일 날부터 발송이 되는 거. 그다음에 일반 판매는 언제부터? 뭐 7월 25일 날 도서가 완성되니까 곧 네. 나오겠네요. 8월 5일 사이에 이게 그 인터넷으로 깔리지 않을까? 네, 인터넷을 네.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그다음에 8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네. 아, 꼭 뭐 제가 나온다고 해서 안내하는 게 아니고. 아, 뭐 해요? 북토크. 북토크 네. 온라인으로? 예. 네. 저도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아, 저자가 이제 나와서. 토크 콘서트는 네. 네. 온라인으로. 그런 거죠. 예. 네. 근데 네, 좋네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온라인 비대면으로 네. 해서 네. 북토크를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그 우리 그 이 입양계 쪽에 네. 양질의 네. 어떤 네. 인문학 쪽으로 분류될 수 있는 최초로 거의 최초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게 가족이 된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제가 그 입양도 하면서 사실은 제가 한 번도 뭐 후원을 해달라고 광고를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이제 오늘 최초로 그렇게 가족이 된다. 이제 곧 8월 초에 나오니까 이게 나왔다는 얘기가 카페나 SNS 올리면 검색창에다가 그렇게 가족이 된다. 이거는 막 김국장이 있으면 내 꼭지 가지고 했는데 우리 다음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번에 6.3권 대책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오늘 다 못다한 얘기를 모아서 한 번 더 만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왔어요. 잘하시네. 잘해. 구독과 좋아요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